안녕하세요. 술의 맛에 진심인 술맛 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콘체르토 1번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콜 도수 6도, 식품위험 탁주. 전 송파에 있는 바틀샵에서 17,000원에 구매했고요. 인터넷 구매 가능. 소비기한은 제주율로 90일. 전 제주된 지 열흘 정도 된 술을 구매했고요. 첨가물 제로. 원재료는 찹쌀, 쌀, 쌀유루, 효모,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국내산 포천쌀로 만들고요. 안주로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저께가 설이었거든요. 친정집에 놀러가서 밥을 먹고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으로 오늘의 안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오늘 구매해왔어요. 오는 길에 차에서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미 많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으면서 마시면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미세한 연기 같은 게 올라왔어요. 오. 뭔가 이렇게 설날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제사상 같은 느낌? 제가 조상님이 된 느낌이 좀 드네요. 탄산들이 좀 보이고요. 달콤한 향이 납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들 냄새랑은 확실히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상상하면서 마실게요. 짠! 오, 새콤달콤해요. 사실 오늘 바틀샵에 갔다가 거기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술을 시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맛봤는데 콘체르토가 제 입에 제일 맞는 것 같아서 데려왔는데 거기서 마셨을 때랑 지금 마셨을 때랑 느낌이 또 사뭇 달라요. 오히려 산미가 더 살아있다고 할까요? 산미가 있는 술은 음식 맛을 좀 살려주더라고요. 탄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세 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굉장히 조금 상큼하게 정화시켜주는 달콤한 맛도 많이 나서 정말 새콤달콤한 느낌? 그리고 보통 탁주들이 어떤 프리미엄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 도수가 높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프리미엄의 맛이 나면서도 도수도 6도로 높지 않고 적당히 가벼운 탄산감도 들어서 맛있습니다. 얘는 글렌켈런 잔하고도 참 어울리네요. 제가 잘 흘리고 먹으니까 오늘은 앞접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거실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제가 나가면 잡혀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안 갖고 온 게 있어도 다시 나가기가 힘듭니다. 애들이 밖에 있을 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눈이 돌아가요. 뭘 먹지?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명절이어도 딱히 할게 없어요. 막 크게 힘든 일도 없고. 새콤한 해파리 무침이랑 먹으니까 신맛이 거의 안 나고 달기만 해요. 달콤하면서 약간의 미세 탄산. 저는 기분 좋은 맛입니다. 저는 적당히 탄산이 좀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묵직한 맛도 좋아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일단 도수가 높지 않아서 부담이 없다는 점. 이 두 잔 중 저의 선택은 얘로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첫째시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계속 같이 엄마랑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가 손이 크셔가지고 적당히 안 만들고 꼭 많이 만드세요. 피곤하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고사리 손으로 막 엄마 동태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고 꼬치 굽는 거 도와드리고 어릴 때 막 요리하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으니까요. 어릴 때는 친척들, 뭐 가족들 모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막 여기저기 나누고 근데 지금은 부모님께서 이제 혼자 제사상을 계속 차리시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식구가 없어서 근데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계속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놀러 가면 이제 음식들을 싸주시는데 그게 엄청 영향이 많습니다. 짠! 오늘 바뜰샵을 갔더니 그 사장님께서 여자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전통주에 관심이 많으니까 반가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잔을 시음을 하고 왔어요. 한 다섯 개? 이미 죽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먹으면 촬영이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 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여기 와서 취해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떤 커플 손님께서 부부 손님이셨나? 어른들께 선물해줄 술을 막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감옥노냐 아니면 뭐 중력고였나? 그렇게 두 개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 감옥노 마셔봤는데 상견하고 싶어지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묘한 공감대 통하는 게 느껴지고 또 그중에서도 저는 또 전통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통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뭔가 내적 친밀감을 막 느끼게 되더라고요. 맛이 진득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얘가 삼양주 기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진득해서 살짝 느끼해가지고 얘네랑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세한 탄산 느낌도 있어서 느끼한 전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짠! 이게 단맛이 저는 인공 감미료로 꼭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긴 하지만 인공 감미료에서 나는 그 단맛과 쌀에서 나는 그 단맛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차이가 생기고 이런 프리미엄 막걸리들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조금 나간다는 거겠죠? 밖에 지금 새가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과 반찬. 짠! 저는 이런 프리미엄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딱 다 삼키고 났을 때막 코끝으로 그 뿜어져 나오는 향이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살짝 새콤하게 느껴졌는데 마실수록 이 안주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신맛이 좀 중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걸리 안주로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치거든요. 그래서 한때 다이어트 할 때는 막걸리에 김치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짠!
얘가 신기한 게 처음에는 새콤한 맛이 가장 지배적이었다가 마시면 마실수록 단맛이 더 지배적이에요. 뭔가 내가 설탕물을 먹고 있나? 막 그런 느낌? 되게 달아요. 전 당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닥이에요. 얼마 안 마신 것 같은데. 양 많아 보였는데. 아. 될까요? 제가 올해까지가 삼재거든요. 지난 이 삼재 기간 동안 훌륭한 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다 삼재 때문인가, 삼재의 저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나랑 같은 띠에 잘된 사람은 없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안84님이 작년에 대상을 타지 않았나요? 제가 TV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서 84년생인데 대상을 탔다. 그래서 삼재 뭐 이런 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삼재 핑계를 대는 거지. 뭐 진짜 그게 삼재 때문에 뭐 힘든 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